안녕하세요. 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목요일 2교시 수업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목요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오늘도 주식 성공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는 날입니다. 저희가 이슈 전 선취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 기법은 차트에서 미리 힌트를 얻어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종목들을 매수하고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기법입니다. 우리가 항상 뉴스에는 종목을 팔아야 한다라는 주식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법을 항상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기법 자세하게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식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멘토님 일주일 만에 나와 계시네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또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네. 또 특별한 일은 없으셨고요? 특별한 일을? 네. 아, 잠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서해안 쪽으로 네. 다녀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뭔가 또 이렇게 한번 리프레시 우리가 해야지 그렇죠. 또 주식도 더 잘 되고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주일 만에 나오셨는데 학생분들께 네.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성공 오은택 멘토입니다. 평소랑 다르게 제가 조금 표정이 더 밝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을까요? 약간 싶어가지고 네 주말에 잘 쉬고 온 뭐 그 여파도 있을 거고 이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기법을 통해서 네. 매주 새롭게 좋은 수익률 나오는 종목들이 매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올 때 이 스튜디오에 올 때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뭔가 신이 나요 이제는 네. 그래서 표정이 네. 더 밝답니다. 뭔가 어깨도 약간 올라가 계시는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좀 겸손을 챙겨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겸손을 챙기자 라는 명언이 나왔고 네. 저희가 또 오늘도 이 기법 자세하게 배워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수업을 좀 진행해 주시겠어요? 일단 시황은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짧게 간략하게 요점만 전달해 드릴 거고 기법 관련해서는 이제 시중에 기법들이 없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좋은 기법들은 많은데 어떤 한 가지라도 자기 것으로 온전히 만들지 못해서 실제 좋은 기법도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매주 이렇게 강조하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로 입증해 나가고 있는 기법 오늘은 한 번쯤 더 이렇게 한 걸음 들어오셔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늘도 이슈 전 선취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또 이슈 전 선취매 기법 최근에 여기서 발굴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성적 내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대한 리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저희 시장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그래도 미국장이 많이 빠져서 걱정했는데 우리 시장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죠. 에코프로도 급락 나오면서 그렇죠. 내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많은 부분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일단 미국장이 많이 내렸죠. 1% 이상씩 주요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내렸는데 그에 반해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다가 장 마지막에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이 어느 정도 반도체 섹터로 조금 일부 옮겨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화면에 담아놨는데 일단 코스피는 양전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 조금 약세 마감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거래 대금 무려 18조 원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근데 지수는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다는 거 코스닥.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큰 거래 대금이 터진 상황에서 1%, 2%가 빠졌다. 그러면 내일 어느 정도 조금 더 걱정이 됐겠지만 저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계속 이제 간절히 바랬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왔고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1,280원 초반 수준에서 이제 머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외국인 수급에는 긍정적인 우호적인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을 덜 하게 하는 요소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 수급 다들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거의 이제 뭐 로봇도 있고 AI도 있지만 2차 전지의 독주 에코프로 그룹주 특히나 과열 단계고 누가 봐도 어떤 분이 진단을 내리더라도 아 지금은 약간의 거품 뭔가 경고하는 목소리를 냈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장 후반에 크게 휘청였습니다. 이게 분봉인데 다행인 건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부침을 겪더라도 아 왕의 귀환 반도체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겠구나. 그래서 이 에코프로 차트와 이게 삼성전자 차트고 SK하이닉스도 비슷한 모습을 장 후반에 보였다는 거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황은 정말 짧고 간략하게 드렸고 중요한 거 기법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기법이니까 제 시간에서 이 태경 BK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제가 공략드린 종목 아니에요. 매번 첫 화면에 이 상한가 간 종목을 띄워놓는 이유는 제 기법을 아셨더라면 충분히 제 도움 없이도 매수를 하셨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띄워드리는 거예요. 이론에 관한 설명은 이제 뒤에 드릴 거고 먼저 이 차트 누구에게나 공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차트를 조금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두 번 연속 예쁘게 연망치가 섰어요. 그리고 조금 더 노란색으로 박스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5일선과 21선 교차하는 부분에 연망치가 섰고 그 이후에 시세 나오고 한 차례 쉬어가다가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나왔는데 이 패턴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공략한 종목 보여드릴까요? 이런 똑같은 기법을 통해서 공략한 종목인데 이게 10월 20일쯤 쭉 해야 됐죠. 이게 최초로 기법을 적용해서 제가 이제 그 전에도 기법 많이 사용해왔지만 방송 출연을 하면서 최초로 이제 오픈을 한 내가 기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 종목을 공략했어요. 이게 최초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애착이 가는데 애착이 가는 만큼 이 친구가 네. 너무 잘 가주더라고요. 아. 금일 이제 52주 신고가 뚫으면서 고점 기준이긴 하지만 170% 이상 수익률을 고점 기준으로 나왔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이제 좋아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2차 전지 섹터 관련해서도 성장성이 다분한 종목이었는데 그 사전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거 차트를 통해서 좀 멀리 가야 됩니다. 이때 기존에 어느 정도 시장 부침에 따라서 부침을 갔던 이 종목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보세요. 5일선 분홍색이 5일선 주황색이 21선이에요. 교차하는 구간에 역망치가 섰고 그 이후에 관심 종목에 두고 매수 타점을 잡았어요. 9,000원 이하로 실제 진입한 종목이고 이 종목은 너무 쉬웠던 게 몸통을 거의 훼손하지 않고 꾸준하게 오늘까지 52주 신고가 돌파할 때까지 시세가 그치지 않았다는 거. 이제 조금 더 이제 궁금해지시죠? 어떤 기법인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원방테크 제가 지난주에 이 차트 종목을 공개하지 않고 차트만 띄워드리고 아 톡방에 오신 분들한테는 이 차트의 종목을 바로 오픈해 드릴 거예요 했던 그 종목이에요. 반도체 클린룸 2차전지 드라이룸 관련주라고만 언급드리고 차트만 띄워드린 종목인데 이번 주에 좋은 시세가 나오면서 고점 기준으로 10% 정도 이건 실제로 이제 함께 해주시는 분들한테 공략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거래량이 크게 터졌죠. 그리고 주유평선 부근의 역망치 그리고 충분한 매수 기회에 있는 구간 어느 정도 시세 내는 이 동그란 게 제가 이제 실제 매수 타점 잡은 건데 이 매수 타점을 언제 잡는지도 유심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때가 3월 13일 제가 이걸 지워버렸는데 3월 13일 1,360원 이하로 진입을 했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고점 기준으로 10% 이상 준 종목이라는 거
예시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거 원방테크처럼 오늘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차트만 보세요 일단. 이 종목이 반도체 2차 전지 공정 3D 검사 장비 관련주 기법 포착 종목이에요. 이 종목과 그리고 한 종목 더. 리튬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 중인 회사 이것도 기법에 포착된 종목. 들어오시면 톡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탑2 종목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방금 힌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리튬 배터리 핵심 소재 관련 기업이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탑2 멘토님이 직접 꼽으셔가지고 수업 끝나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바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나왔던 종목이 원방테크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거 방금 보셨잖아요. 다음 주자는 어떤 종목이 될지 오늘 탑2 종목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이 우리가 평소에 항상 쓰고 있는 그 톡 메신저인데요.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 눌러주시고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여섯 글자 먼저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멘토님 사진이 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401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평가된 포착 종목 탑2 두 개를 무료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리튬 배터리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딱 두 종목을 멘토님이 기법으로 통해서 찾아서 관심 종목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수업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고 종목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네. 저희가 이 종목 또 원방테크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최근에 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원방테크는 실제로 더 힌트를 드리자면 같이 하시는 분들 비중 반밖에 안 들었어요. 비중 반은 홀딩하고 있어요. 비중 반만 이끌어놓고 네. 비중 반은 더 갈 것 같아서 홀딩하고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네. 수익을 일부 지금 실현을 했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공개될 탑2 종목도 기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함께 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강의를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슈 전 선취매 기법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함께했던 종목들 어떤 성적 내고 있나요? 화면으로 보실까요? 네. 네. 아주 좋은 성적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크게 주는 TCC 스틸 아까 방금 52주 신고가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점 기준이에요. 이 수익률 온전히 다 계좌의 수익률로 못 벗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수익권을 주는 종목들을 매매하느냐 아니면 추격 매매, 급등주 따라가는 매매를 통해서 손실권에서 전전긍긍하느냐 이런 종목을 포트에 넣어두면 더 먹고 덜 먹고 고민은 될 수 있어요. 그 고민과 내가 이 종목을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데 손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 수익률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제로 이 영망치, 이 망치가 돼 있는 게 기법을 통해서 포착한 종목들이고 톡방에서 실제로 매수 타점을 드린 종목들이에요. 전부 그냥 예시 종목이 아니에요. 실전 매매 종목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꾸준한 게 중요한데 주식 투자 정말 꾸준한 게 중요해요. 최소 5%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까지 얼만큼 승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뒤에 화면에 나옵니다. 보시면. 일단 지우고 이거를 보세요. 12월도 그렇고 1월도 그렇고 기간이 조금 꽤 됐어요. 제가 이 기법을 진행해 온 지 그리고 2월 이제 3월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그 10월 20일 경부터 58종목을 공략했어요. 근데 최소 5%, 이 5%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한 종목을 매매했을 때 뭐 증권 거래세도 있고 어느 정도 그 재세 공과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 다 고려한 수치고 58종목 중에 최소 5% 수익권을 준 게 52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승률로 따져보니까 89.6. 어느 정도 지금 황금 ST나 최근 서원인텍 정도가 5% 조금만 더 올라와주면 아마도 90%,
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마무리할 때쯤 이 강의를 마무리하는 순간이 언젠간 오겠죠? 네. 90% 이상 수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크게 대박 터뜨리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포트 이제 건강한 포트를 꾸리는데 중요한데 꾸준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최소 기준 5%로 따졌을 때 수익률을 꾸준하게 남길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이 기법을 강조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기법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전 선침에 어떻게 이슈가 나오기 전에 뉴스 헤드라인을 예측까지 하면서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우리가 먼저 어떤 매매를 해왔는지 먼저 되짚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예전에 주린이 시절이 있었고 다들 뉴스 기사 많이 보실 거예요. 뉴스 기사에 어느 정도 호재성 이슈나 특징주라고 뜨면서 VI가 발동됐다 뭐 이런 타이틀을 보고 실제 매매 임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실 거고 그러면 추격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계속 강조드려요. 그리고 너무도 신뢰하시는 증권사 리포트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주가와 괴리감이 조금 있는 측면이 많아요. 작년 기사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설문조사 같은 걸 제가 이제 해보다 보니까 너튜브를 통해서 종목 매매를 하시거나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좋습니다. 실력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조금 자극적인 타이틀과 자극적인 수익률과 어느 정도 호기심 끌만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경우도 많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 기사, 뭐 증권사 리포트, 너튜브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서도 잘 안 나온다면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이 기법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다는 거. 캔들 이평선 거래량만 보실 줄 아시면 돼요. 보조지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080룰 20% 스마트머니의 흐름 숨은 수급을 잘 포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영망치. 영망치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제 시세 전환 어느 정도 급등 전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예쁜 캔들이에요. 시세 전환을 만들어준다는 캔들이고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이후에 어느 정도 거래량 줄이면서 눌림 이게 한 거래일에 나타난 게 영망치 캔들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이평선 구간에 뜨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실제 공략 종목이에요. 지난주죠. 파원에 또 제가 여기서 지난주 맞나요? 3월 22일 아 이번 주에 공략한 종목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요. 어제네요. 제가. 그렇죠. 네. 파원에 시 중요한 거, 제가 전일자 22일이면 어제죠? 네. 어제 이슈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갭 상승 종목 중에 뭐 셀바스 헬스케어도 있고 뭐 코스나인도 있고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마지막에 파워넷 주가 한박 웃음. 이게 이슈라고 하기에는 뭐하죠?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종목 관련된 이슈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근데 차트 통해서 매수를 실제 했고 지금도 좋은 수익권이에요. 이런 패턴 그리던 종목이 뭐 캠트로스도 있었고 한네트도 있었고 특별히 좋은 이슈 상승의 명분이 이제 헤드라인화 되지도 않았고 뉴스화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차트만 보고 들어갔는데 수익권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기간을 조금 더 두면 좋은 상승의 명분 핑계거리가 기사화되면서 추가적인 시세 볼 확률이 높다는 거. 이 종목도 보세요. 주가가 어느 정도 부침을 겪다가 거래량이 동반됐고 영망치가 한번 섰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또 한 번 확인시켜줬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조금 더 확률을 높여갈 때 확인하시라고 한 게 뭐죠? 이때도 거래량 그리고 5일선 분홍색 주황선 21선 교차하는 라인에 영망치가 쓴 걸 보고 관심 종목에 두다가 이때 평소에 매매 패턴 같았으면 이 부분에 잡았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여러 종목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잡았는데 이 시점에서도 또 중요한 거 뭐 추가적으로 아 이 부분은 시간상 제가 이제 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 241선
지지받는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매수 타점을 준다면 이 기법을 통해서 이때도 매수 타점을 제가 잡을 수 있었던 건 주요 이평선 24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런 세부적인 거는 톡방에서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기법을 적용했을 때 거래량이 없다가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양망치가 모습만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 파운에 관련해서는 주요 이슈가 없다는 거. 뭐 LFP 관련주 관련해서 뭉뚱그려서 나오는 기사는 있는데 특징주 뜨면서 파운에 어떠어떠한 이슈로 뭐 급등 중 이 기사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건 이번 주 내일밖에 안 남았지만 다음 주 이런 기사 헤드라인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단기에 그래도 10% 이상 수익을 남겼으니까 잘 남긴 거죠, 이 종목도? 저희가 그럼 파워넷은 기억을 해놨다가 그렇죠. 저번에 한네트처럼 이제 그렇죠. 저희 수업 한번 진행이 되고 나서 뉴스가 나오는지 기다려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 네. 기법의 핵심이 그겁니다. 아, 좋습니다. 파워넷이 어떤 뉴스를 또 저희한테 가져다 줄지 한번 저도 관심 종목에다 네. 넣어놓고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제 이슈 전 선취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멘토님이 그동안 저희가 이 기법을 통해서 발굴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것은 다들 지금 화면으로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요, 멘토님이 선물로 두 가지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해서 노란톡에 올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은 저희가 리튬 배터리 관련주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한 종목 총 두 종목을 멘토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여섯 글자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401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수업 끝나고 멘토님이 종목 두 가지 바로 올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저번에 종목이 원방테크였는데요. 또 어떤 종목이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지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식 성공 수업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를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 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사랑가요. 모두 내가 아내고사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단 한 명. 누가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 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식 성공 수업이고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들 주식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멘토님이 오늘 강의를 조금 더 진행을 하시고요. 시장 좀 그래도 아직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종목은 접수를 받도록 할게요. 고민되시는 종목 많으실 것 같은데 멘토님이 여러분들의 종목에 진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있는 나갔는지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고민되시는 종목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 검색해주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종목 저희한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401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고민되시는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적어서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멘토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저희가 네. 파워넷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 이 종목은 좀 저장을 해두고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렇죠.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뭐 숨겨놨던 종목이 아니라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톡방 들어오시면 공개해 드릴게요. 검색식과 기법에 동시에 포착된 종목이라고 언급드리고 이제 실제 톡방 들어오신 분한테는 바로 오픈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매수 타점도 잡아 드렸고. 근데 중요한 거. 여기 화면에 어떤 헤드라인이 있나요? 기사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빈 공간을 두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 회사 설명만 네. 채워놨습니다. 아, 멘토님이 넣으신 거예요? 네. 네. 다음 주에 네. 여기에 이제 이 회사 설명이 아니라 특징주 뭐 급등 관련해서 기사 되길 기대하면서 이 종목도 기법과 검색식 동시에 포착됐고 어떻게 매수 타점을 그럼 잡았느냐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기법이에요.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 이게 시세의 전환 시그널인 게 어느 정도 시장 부침에 따라서 주가가 부침을 겪다가 거래량 동반되면서
5일선과 21선 교차하는 구간의 역망치가 예쁘게 서 있고 그 이후에 충분히 기간 조정 거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면서 뒤평선 부근의 역망치가 섰고 그 바로 다다음 날, 다다음 거래일에 진입을 해서 이 거래일 만에 5% 정도, 5.31% 제대 공과금 뭐 거래세 다 제외하고 포함하고 충분히 지금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익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패턴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죠. 한네트도 그랬어요. 캠프로스도 그랬어요.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술적 분석, 기법을 통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기사가 되면서 뭐 개별 호재 이슈가 뜨면서 충분히 조금 더 시세를 내준 종목들이 대다수였다는 거. 그래서 광명전기 넣어놨습니다. 실제 이제 지난주에 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 오픈도 해드렸고 그리고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이제 가장 설명하기 제가 이제 너무 편한 종목인데 이제 수익률도 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차근차근 3월 3일 이게 3월 3일 날 이건 기사도 아니고 그냥 HTS 화면에 VI가 발동됐다는 그 화면 아무런 기사가 찾아봐도 없었어요. 없었고 이때도 충분히 좋은 수익 10% 가까운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께 제가 이 화면만 띄워드리면서 우리 다음 주에 어떤 헤드라인이 뜨는지 기대해보자. 광명전기처럼 그리고 다른 여타의 종목들처럼. 한네트처럼. 그렇죠.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7일과 8일 이게 7일 8일 좋은 헤드라인이 뜨면서 보세요. 이 종목도 이때가 VI만 발동됐다는 화면 그리고 장대 양봉을 세웠을 때 7일 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왔을 때 3월 8일 날 그죠? 최고 3월 8일 날 최고점을 찍었죠. 이 종목도 이슈를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차트를 통해서 먼저 포착을 했다는 거. 비슷한 패턴이에요. 어느 정도 주가가 개별 종목이 부침을 겪다가 시세 전환을 시도하는구나.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 터지면서 뒤에 평성 부분의 역망치가 섰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상하방 제한적인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동그라미 부분에 매수타점을 잡았는데 이 부분 진짜 호기심 깊게 보시고 궁금하시다 어떤 기준인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평소에 너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톡방을 통해서도 그렇고 장중 교육도 해드리고 실제 매수타점 잡는 법도 정교하게 알려드려요. 이때 매수타점을 잡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58개 종목을 공략드리면서 매수타점이 정말 타이트했던 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아 조금 벅차다고 느끼셨을 게 딱 두 종목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성과 플래티어. 그 두 종목 이외에는 네. 두 번, 세 번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었던 종목들이라는 거. 지금 이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잡으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정말로 매수하시기도 벅차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공략하는 종목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이런 눌리는 구간, 횡보하는 구간이 추가적으로 여유롭게 있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이 종목도 2월 16일 8,200원 이하로 진입해서 단기적으로 10거래일 정도 만에 고점 기준으로 40% 이상 좋은 수익률을 남겼어요. 그리고 확인을 했죠. 이 좋은 수익률을 올릴 때마다 어떤 기사 헤드라인 뜨는지 이슈 전 선침에 맞죠. 그런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좋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네트 여기 나왔네요. 한네트도 이것도 제가 이제 이거 CBDC 관련해서 기사 헤드라인 뜰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이 종목도 이 기사가 16일 날 떴는데 16일 날 그 전주에 차트만 보고 그 전주에는 이 헤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 차트만 띄워놨었어요. 이 차트에서도 기존의 거래량 여기서 기존의 거래량 이제 수치 궁금하실 거예요. 이것도 톡방에 들어오시면 알려드린다고 하면 조금 화나실 수도 있으니까 최소 기준으로 20배 정도를 보는데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유도를 있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이제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다음 날 잡았고 13배 터진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멘텀이 섞여져 있으면 조금 더 러프하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도 된다는 거.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얘도 5주선, 5일선, 21선 교차 라인에 양망치가 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았고 이때가 3월 2일 6,200원 아래로 들어간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 반도체도 그랬지만 대부분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을 마감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아나운서님? 뭔가 그냥 거래량이 많은 음봉 역망치다라고 하면은 이제 팔아야 될 것 같다,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다수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법을 알기 전에는요. 기법을 안 이후에는 제가 제주 반도체 이제 화면도 보여드릴 건데 충분히 이 시그널만 보고도 아, 시세가 쉽게 끊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100%는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개별 종목을 마주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이 떴을 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이 기법을 알고 나신 이후에는 이 시그널이 더 이긴다는 거, 강하다는 거. 충분히 시세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있을 수 있으나 이 우상향하는 추세 잡을 가능성이 더 높은 기법이라는 거. 제주 반도체를 보면서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도 이러한 이슈는 후순이라는 거, 차트가 먼저라는 거, 이런 이슈들을 따질 때는 아,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모멘텀의 길이를 갖고 있느냐, 폭을 갖고 있느냐, 그 정도 따질 때는 이제 중요한데 그 이전에 좋은 수익을 남기는 기반을 마련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종목을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건 차트를 통해서 먼저 가능하다는 거. 그 이후에 이 타이틀을 보시면 돼요. 아, 이 종목이 얼마나 더 갈 수 있겠구나, 추가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겠구나,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이 종목도 정말 쉬웠습니다. 비슷한 패턴이죠. 개별 종목. 특별한 뭐 이슈도 없이 시장 흐름에 따라 부침을 겪었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요평선 부분에 역망치가 떴고 이 동그라미 부분에 매수 타점을 잡았고 이때가 1월 26일 8,240원 이하로 진입한 종목이고 실제 진입한 종목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좋은 수익을 줬지만 지속적으로 이 나 더 갈 거야 이런 시그널을 주면서 쭉 끌고 왔다면 3월 15일 고점 13,300원까지 끌고 왔다면 고점 기준으로 60% 이상 에코프로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주 반도체 나오네요. 제가 이제 계속 언급드렸는데 이 종목으로 이 종목도 이거 타이틀은 아, 이 모멘텀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 여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슈가 뜨기 전에 너무 비슷한 패턴이죠. 어느 정도 지지분이란 주가 흐름, 거래량, 5일선, 21선 교차 라인의 역망치 그 이후에 이것도 중요해요. 충분히 역망치 몸통을 훼손하고 갈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 넥스트 칩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거래량 동반되면서 역망치가 한번 또 섰고 그 이후에 상하방 제한적인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이때 은봉에 매수 타점을 잡아서 바로 다음 거래일에 급등이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한네트도 똑같은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시점 누가 봐도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음봉 마감을 했을 때 매도 의견을 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쉽게 추세 끊기지 않을 거라고.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있으나 이 부근에서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시세를 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 지금 어느 라인에 있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41선, 이게 481선입니다. 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후반에 들어오시면 더 알려드릴 거예요. DIT 이 종목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오, 네. 이 종목은 왜 또 중요하냐면 특색이 있죠. 이 종목은 검색식으로 포착한 종목이에요. 검색식. 제가 이제 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탑2 종목도 드릴 거지만 검색식 이제 녹화한 검색식을 설정하실 수 있게 드릴 건데 이 이슈 하나가 떴습니다. 이 이슈가 뜨기 전에 포착을 해서 들어간 종목이고. 평소에 매매 패턴 같았으면 기법을 정했으면 이 보세요. 주황색 5일선 아 분홍색 5일선 주황색 21선 예쁘게 연망치가 섰고 그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 이때 아마 매수 타점을 잡을 건데 평소 매수 기법을 정하면 근데 이 종목은 검색식을 통해서 이때 포착이 됐어요. 이때 어느 정도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거래량이 줄었죠.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잡아주는데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도 잡아주고 이 한 번 더 매수 타점이 있는 제가 말씀드리죠. 241선 중요성 이 2차 매수 라인에 잡혔고
이때가 2월 15일 7,050원 이하로 실제 진입해서 16.79 고점 기준으로 실제 남긴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이제 검색식만 포착됐더라면 고민을 했겠지만 앞에 기법이 또 적용돼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거래량이 충분히 터졌고 5일선과 20일선 교차하는 구간에 엉망치가 서 있고 이거 보고 아, 더 어느 정도 제만의 기법으로 확신을 갖고 진입을 할 수 있었고 단기에 좋은 수익을 냈다는 거. 그런 검색식을 드릴 겁니다. 뭔가 네. 지금 검색식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DIT가 멘토님의 종목 검색기입니다. 이 검색식을 통해서 발굴이 됐고요. 16%가 넘는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입니다. 어떤 검색식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이 직접 만든 검색기이고요. 이 멘토님이 설정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진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다라는 게 파악이 되면은 종목 검색기처럼 종목이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장중에 활용해 보시면 종목을 저희가 2,700개를 다 보지 않아도 진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한 번에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설치하실 수 있는 설명 영상을 멘토님이 직접 만드셨고 이것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수업 끝나고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검색해주시면 오픈 채팅방 나오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4019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 숨어있는 수급 포착 검색식뿐만 아니라 멘토님이 직접 고르신 탑2 관심 종목입니다. 저희가 수업 끝나고 바로 멘토님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는데요. 살짝 힌트 드리면 반도체 관련주와 리튬 배터리 관련주 탑2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이제 멘토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에는 과연 진짜 수급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갔을까요? 고민되시는 종목 계속해서 저희한테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고민되시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쉬었다가 멘토님과 함께 수급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뵐게요. 드디어 다음 주 2023년에 대형 프로젝트가 베일을 벗을 예정입니다. 3월 27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멘토님들이 이제 2023년에 첫 수익률 대결을 펼치실 예정인데요.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과연 어떤 분이 1등을 차지하실지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한번 멘토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멘토님, 네. 이 검색식 있잖아요.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지 이거 진짜 궁금하다고 지금 많이 올라오거든요. 어떤 검색기인가요? 일단 지금 우리가 기법을 적용해서 네. 포착하고 좋은 수익률을 남겼던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에 어느 정도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입평선 부분의 역망치가 선 부분인데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은 기존의 거래량보다 충분히 크게 상회를 하고 그 이후에 한번 눌리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는 이제 장대가 서겠죠. 그 이후에 눌림을 통해서 이제 포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종목들을 포착해주고 검색을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이제 검색식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더라도 리스크는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마이너스가 찍히는 좀비 기업이거나 분기 기준 그리고 연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뜬다던가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를 봤을 때 뭐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시총이 너무 무거운 종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종목을 하나하나 다 보는 수고를 진짜 많이 덜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문제 있는 기업이 아닐까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은 나오지 않게 멘토님이 설정을 다 해두신 검색식이라고 하니까요. 설정 방법 아래 노란톡 통해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종목이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 빨리 먼저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로가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시그네틱스가 궁금하시다고 올려주셨거든요. 시그네틱스 분석해주세요, 멘토님. 상승할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상승할까요? 보다는 진짜 수급이 들어있을까요? 라고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멘토님, 시그네틱스는 진짜 수급이 있어요? 일단 왜 오늘은 매수가 네. 평단을 안 알려주시죠? 이분은 지금 그냥 일단 종목이 올라갈지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 1번이어서 먼저 선택을 좀 해봤어요. 일단 네. 더블로 가라는 네. 아이디만큼 좀 특이하신 분. 더블로 갈 수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차트만 봤을 때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시세를 냈죠. 지금 2월 중순쯤에 2월 15일이네요. 장중 9%, 그리고 그 이전 날에는 11% 정도 시세를 내면서 이때 수급이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그 최근에 보시면 3월 16일, 비교적 최근이죠. 최근에도 어느 정도 거래량 동반되면서 밑골이 달린 양망치긴 하는데 충분히 지금 이 기준봉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비중과 매수가를 남겨주시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할 방법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남겨주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가 비중 안 남겨주시면 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이 돼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을 그리고, 안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종목의 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동그라미 잡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매수가 있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뿌뿌라는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위메이드 플레이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고민되신다고 합니다. 16,220원에 가지고 계시고 비중이 10%시라고 하는데 손실권이거든요. 멘토님. 위메이드 플레이는 진짜 수급 있을까요? 일단 게임 주고 네. 어느 정도 시장 소외주, 소외 섹터죠. 게임 주가 갈든 말든 중국 판호 발급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었는데, 이 종목 개별 종목으로 따졌을 때 신장 모멘텀이 있는지, 뭐 기업 설명회 같은 일정이 잡혀 있는지 보시고 또 이제 실적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차트만 봤을 때는 기존에 지금 2월 16일 이 종목도 이때 어느 정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추세를 이어가나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아직 주요 수급이 다 나간 상황은 아니고 주봉상 봤을 때도 지금 중요한 라인이에요. 20주선에 걸쳐 있는데 여기 안착하는지 여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홀딩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홀딩 의견 드릴게요. 드리는데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니까 주봉상 확인되는 전저점이 11,900원입니다. 이거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비중 똑같은 패턴이에요. 비중 반은 더 쉬고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 있고 단기 모멘텀 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서 만회를 하시는 전략. 그리고 지금 16,000원대면 그렇게 큰 손실권도 아니에요. 충분히 지금 추세 반전 이끌 시장, 제가 이제 계속 시장을 마주하면서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로봇,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AI 이 관련 종목 없으신 분들은 진짜 시장에서 소외감을 정말 많이 느끼실 거라고 요즘에 생각이 드는데 제 공략 종목 중에 다 있어요. 저희가 이 2차 전지나 또 로봇 관련주 없으신 분들 굉장히 그렇죠. 소화 많이 소외를 그렇죠. 느끼셨을 것 같은데 멘토님과 함께한 종목에는 있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시장 지금 소외 섹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2차 전지, 로봇, AI만 가는 시장 뭐 지속될 가능성보다는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소외받았던 섹터에 조금 이제 수급이 더 순환매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는 장세가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제 관점으로는.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하시되 아까 그 주봉상 확인되는 전저점 리스크 관리는 하시되 일단은 홀딩하고 계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게임주 한번 체크를 해봤고 이번에는 이 종목 보도록 할게요. 추리닝 안경 네오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FSN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매수가 좀 높으시네요. 5,47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 눈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멘토님, FSN은 수급이 나가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가요?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이 종목도 지금 20주선 추세 하락이냐, 추세 반전을 도모하느냐 딱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지금 3,955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충분히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조정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은 차트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때 단기적 시세에 이때 거의 대부분 익절을 하고 나간
부분이 많이 보이고 그 이후에는 유의미한 수급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가능성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해드려야죠. 일봉 상황 확인되는 전저점인 3,130원 이탈 시에는 비중 반 정도는 꼭 덜어두시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종목이든 이 종목으로 추가적인 대응하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N은 이미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종목이어가지고 진짜 수급이 지금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 종목 볼까요? 김진두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이거든요. 7,300원에 가지고 계시는데 비중이 100%를 실으셨다고 합니다. 멘토님, 지금 이 종목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매수가 너무 높고, 한국전자인증은 진짜 수급이 나간 종목인가요? 있는 종목인가요? 일단 전부 다 나간 상황은 아닌데, 그 전에 앞서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이유는 도움이 되고자 함이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근데 지금 비중 100%라고 하신 게 맞나요? 그죠. 비중 100%를 어떤 한 종목에, 지금 이게 시총이 그렇게 1,000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 이 종목에 거의 이제 속되게 말하면 몰빵을 하셨다는 거는 되게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즐겨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결코 좋은 매매법 아니에요. 그리고 죄송한데 평단이 얼마라고 하셨죠? 7,300원이요. 7,300원. 아마 이때 제가 이제 톡방에 계셨으면 조금 쓴소리도 이제 여러 번 드렸을 것 같은데 이미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시세가 나온 종목이 분명히 이 음봉에 올라타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니면 이 전에 이런 매매가 결코 저는 도박성 매매라고 생각해요. 반반 싸움. 지금 승률이 90% 거의 이제 육박하는 기법, 이런 좋은 기법도 있고 밑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이런 종목도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때도 그렇고 물론 기간 투자가 조금 병행됐어야겠지만 그리고 이때 잡았어도 지금 이게 20배예요. 여기서 기법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1월 16일 날 20배 터졌고 주요 평선 부분에 영망치가 예쁘게 섰죠. 이때 매수 타점만 잡았어도 이런 조금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건데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조금 개선되는 조금 더 나아지는 계절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비중 조절 꼭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세 내를 낸 종목 진입하시는 것보다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기사가 뜨고 좋은 거사 리포트가 좋게 뜨더라도 이때 매수 타점 잡는 거는 계좌 손실로 귀결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다행인 거는 이 수급이 전부 다 나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최초의 시세가 시작된 기준봉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 정도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이 20주선 턱걸이에 있는데 이 지금 가격대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비중 100%라고 하시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로프하게 잡아서 주봉상 확인되는 전저점이 4,415원이에요. 지금 여유가 많아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소외 섹터 제가 말씀드렸죠. 소외 섹터도 언젠가는 로봇, AI, 뭐 2차 전지처럼 좋은 온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더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라도 지금 홀딩 의견 드리고 이탈 시에는 비중 반 정도는 더 쉬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내일 또 멘토님과 수업 있는 거 아시죠? 내일 본 종목은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이제 슬슬 수업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관심이 너무 뜨겁거든요. 탑2 종목 주시잖아요. 네. 이 리튬 배터리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마지막으로 소개 한 번 더 해주세요. 일단 반도체 제가 이제 그 원방테크도 그렇고 제가 이제 2차전지 과열 구간이라는 관점을 드리면서 2차전지 관련주를 만 드리면 조금 어불성설이죠. 근데 원방테크도 뭐였냐면 2차전지에도 관련되어 있었지만 그 반도체에 관련 주기도 했어요. 반도체 클린룸 관련해서도 2차 전지의 온기가 갈 수 있는 2차 그 반도체 관련 주이기도 했는데 이 종목도 한 종목 그러니까 제가 오픈해드릴 한 종목도 2차 전지 관련 주이기도 한데 반도체 관련 주이기도 합니다. 3D 검사 장비 관련 주고 또 한 종목은 리튬 배터리 관련해서 핵심 소재 개발 중인 기업입니다. 둘 다 기법 종목이에요. 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멘토님의 이 관심 종목 두 종목은 아래 노란톡에서 수업 끝나고 바로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주식 성공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